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계 번역 구글을 뛰어넘고 넷플릭스에게 인정받기라는 다소 조금은 낯뜨거운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정영훈입니다. 네, 저는 그 엑셀레이트라는 스타트업의 대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한인 단체 중에 하나인 K그룹의 공동 대표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실 때 발음이 살짝 꼬이셔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 회사 이름이 엑셀레이트고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X를 보통 이제 크로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트랜스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트랜스라고 읽으시면 트랜슬레이트가 됩니다. 네.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많이 아시죠? 이건 질문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맞추시면 제가 실리콘밸리 오셨을 때 제가 실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저장 버튼이라고 하고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면 저장 버튼을 3D 프린트 했네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이게 위에는 엔지니어가 이겼을 때 결과물이고 밑에는 디자이너가 이겼을 때 결과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엔지니어가 많이 계신가요? 엔지니어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디자이너 분들. 네. 비슷하게 계시네요. 네, 근데 어떤 게 좀 더 불편한가요? 둘 다 불편하죠. 네, 그리고 여기 혹시 매니저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매니저가 사실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리어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보다 제가 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얘기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는 이제 뭐 체크무늬 남방을 많이 입진 않았었는데 공대 출신이고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겠죠 오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군대 생활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마쳤고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요. MBTI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대략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려보면 저는 ENTP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베이터라는 말도 있는데 그 저는 그 밑에 더 좋아하는 게 익스플로러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이제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스스로를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맛집이 있고 우리 동네에 그리고 그 옆에 뭔가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 아니라 새로운 데를 가보는 좀 그런 타입입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미국에 지금 12년째 살고 있는데 그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게 언어죠. 처음에 저도 언어 때문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미국을 가게 되면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이제 언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빠르게 안 되죠. 이제 어렸을 때 간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언어라는 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씩 사시는데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미국에도.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여행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어느 나라에 있다가 헝가리에 당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서 돌아갈 수 없어서 정말 노숙을 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박사과정 가가지고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랩이 모여서 항상 수요일에 맥주를 괜찮으세요? 항상 그 수요일에 맥주를 마시러 왔습니다. 맥주 드신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오전에 발표하셨던 분과 같이 혜진님이셨죠. 그 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만 외국에서 온 친구였고요. 그 막 사람들 얘기할 때 저도 얘기 얼른 끼고 싶으니까 얼른 얘기를 들어서 뭐 반 정도 알아들었겠죠. 그다음에 막 이해를 한 다음에 대답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할 타이밍이 되면 주제가 한 두 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사실 햄버거 주문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거 뭐 다 간단한 거 아니야? 햄버거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주문을 마치고 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Here you go 이래요. Here you go. 그럼 이게 뭐지? Here you go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먹고 갈 거냐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물음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이제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러면 here 아니면 to go 이거 둘 중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짜증을 내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영어 힘들었을까요? 저는 사실 영어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뭐 영어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점수 당장 잘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동안
새벽반 영어 회화를 한 5년 동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트에 보시는 게 뭐냐면 영어 사용권자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언어 네 개를 뽑자면 아랍익, 한중일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 자체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그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게 몰입돼서 하지 않으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봤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핑계대기에는 사실 계속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영어가 주제는 아니지만 그 얘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한국분들은 영어를 이미 읽기를 잘하세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따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쓰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첨삭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사과정 했을 때 저희 지도교수님이 이렇게 첨삭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신 분이었는데 빨간 펜으로 이제 논문을 써가면 이제 막 첨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첫 페이지를 보면 이제 완전히 새빨갛게 돼 있죠. 저희 랩에서는 케찹이라고 불렀는데 케찹. 그래서 이제 한 3-4년 동안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케찹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 이렇게 쓰면은 정말 고칠 거 없이 끝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정말 쓰기라는 건 저절로 되진 않는 것 같고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도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같은 영화도 두 번 못 보거든요. 15분만 봐도 지겨서 못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새로운 영화를 계속 봤어요. 막 이틀에 한 번씩 보고 이래서 정말 한 50편 이상씩 넘어가서 나 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이제 액센트도 들리고 이제 새로운 발음들도 들리고 새로운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새로운 도메인도 들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CNN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맨날 이라크 전쟁한 얘기, 관심 없는 얘기 들어봤자 귀에 안 들어와요. 관심 있는 거 들으신 게 좋은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없습니다. 많이 말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에 있을 때 마지막에 한 1년 반 정도는 TLTLM으로 일했는데 하루에 한 15개 미팅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7시간씩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이 터져서 자다가 동안 잠꼬대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 되게 재밌는 동네예요. 그 상대적인 빈곤감이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예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집값이 막 한 20배 올랐어요. 그래서 프로퍼티 택스도 적게 내고 집값도 지금 살려고 보면 너무 비싼데 렌트도 비싼데 예전부터 계신 분들 편하게 생활하시고 구글이나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예전부터 계신 분들은 주식이 막 100배 올랐어요. 그래서 다 이제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분들 많고 그리고 엑시트하고 조인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콰이어 되거나 뭐 머저가 되거나 아니면은 회사 엑시트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또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보면은 아 나만 가난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왜냐면 나도 살아보면 언젠가 잘 돼야겠지 라는 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다라는 좀 특징이 있었고 구글에선 제가 만 4년 있었는데 그 기술적으로 놀랍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게 이제 인턴한테도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사의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데 뭐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사실 들여다보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보다 이제 문화적으로 되게 좀 많이 배웠어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엔지니어링적인 거를 강조를 한다고 예를 들면 뭐 코드 리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서로 이제 엔지니어링 디시전을 만들 때 굉장히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든가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게 없죠. 토론할 때는 서로 뭔가 맞고 이제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바텀업적인 이제 결정을 많이 하고요. 엔지니어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20%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 엑셀레이트에서도 사실 문화를 이제 비슷한 실리콘밸리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선진 문화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문화라는 게 사실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되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선 서치 팀에서 일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치라는 건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거대한 이제 언어 처리 시스템이죠.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뭔가 쿼리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자동차라는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 건지 팔고 싶은 건지 장난감을 뭐 팔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뭐 렌트를 하고 싶은 건지 뭐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인텐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포춘 텔링을 하는 게 이제 그 검색의 역할이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가는 게 저거죠. 추천. 쿼리도 없어. 힌트도 없이 그냥 맞춰. 내가 뭘 좋아할지 맞춰봐. 이게 이제 추천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화 컬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이제 서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추가하고 이런 거는 바뀌었으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속 리빙 다큐멘터리예요. 계속 변경되는 문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제가 2019년도에 했는데 그 저는 사실 원래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고등학생부터 사실 나는 이제 미래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원래 좋아했으니까 컴퓨터를 공부를 하자라고 했었고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학부 때 복수 전공으로 경영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학부 때 4년 동안 컴퓨터만 내내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 그럼 경영은 좀 나중으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마침 저는 장교로 군 생활했는데 그때 경영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경영대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그 뭐 한국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까운 스타트업들과 지내면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징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계속 한 발을 들여놨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저 개인적인 호기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 구글도 다녀봐야 되죠.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싶죠. 뭐 다른 데도 이제 좀 알아보고 싶죠. 뭐 그래서 사실 오래 걸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걱정은 약간 커리어가 좀 꼬이지 않을까? 스타트업에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인데 사실 그런 걱정은 좀 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약간 포기버블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니저를 하다가 나 매니저 안 만대요. 그럼 다시 이제 IC,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이 회사 스타트업을 했다가 스타트업이 잘 안 되면 아, 그 경험도 되게 좋게 봐주는 데가 이제 실리콘밸리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이제 보다가 그 전부터 보다가 2017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번역이 잘 되는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이 미디어 쪽 시장을 바꾸면서도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도 관심이 있었고 미디어 쪽도 오랫동안 봤는데 구글에서 그리고 박사 때 했던 AI와 NLP 쪽을 좀 접목시킨 분야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거고 이게 결국 이 랜드스케이프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이제 궁금했으니까 창업 해봤어야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겠죠. 그래서 호기심이고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결국 창업을 2019년도 했는데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너희 뭐 하기로 했어? 그럼 저희 기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 이미 구글이 잘하는 거 아니야? 구글이 몇 명이 있는데 니네가 그걸 한 잘한다 그래?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이 답변을 제가 막 설명을 드려도 한 뭐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내가 크게 잘못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못 보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후자라고 봤던 거고요. 그럼 스타트업으로서 대기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카운터 포지셔닝,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 경쟁, 같은 걸 하더라도 더 싸게 납품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해서 같은 걸 하되 그 안에서 나는 요 부분만 해. 그리고 그걸 더 잘하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보통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듣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그럼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는 답변이 구글 다닐 때 저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흥미있게 그리고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지금 한 5배 재밌습니다 이 얘기하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뒤에 하나 덧붙이죠. 한 20배 더 힘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말이 되는 게 이제 특히 한국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약간의 추가적인 재미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마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맛집에서 30분 밥 먹으려고 3시간 동안 줄을 선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5배의 재미를 위해서 20배의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막상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당연히 팀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잡무가 많은데 그거는 다 대표들이 해야 된다는 거, 남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대기업을 이길 것이냐,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남는데 전 세계 지금 기계 번역하는 회사가 한 50개는 있어요. 대기업들 다 하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사실 기계 번역도 오래된 시장이라서 50년 넘게 해온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럼 결국은 시장 세분화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미디어 시장만 파기를 합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제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뭐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은 OTT 플랫폼들 있죠. 거기 나오는 콘텐츠들에 대한 번역이고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1년에 1000편의 이제 뭐 컨텐츠를 사거나 아니면 라이센싱을 하는데 그거를 자막이나 더빙을 달아 이제 글로벌하게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다 못 하고 다 랭귀지 서비스 프로바이더즈라고 하는 LSP들한테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저희가 타겟을 하기로 한 거고 사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미디어가 또 재밌는 게 테크랑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멀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실시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래서 기존 시스템을 굉장히 안 바꾸려 하는 보수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위험과 위험 요소와 이제 뭐 특징과 장점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 미디어 쪽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기존의 기계 번역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제 화자를 잘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화자를 잘 인식해서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든가 그거에 맞게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나중에 전달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구글이 하느냐?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맥락을 이용한 번역을 저희가 얹으면서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디어 컨텐츠 번역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번역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LSP들이 이제 일하는 방법은 처음에 기계 번역을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이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번역한 거를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수를 해요. QC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칩니다. 틀린 거를. 그리고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씩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막이나 더빙 결과를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존 프로세스고요. 공장식으로 일하는 프로세스고 지금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써가지고 1차 번역을 기계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QC는 그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해서 기계가 만든 실수는 사람이 고쳐서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LSP들이 30%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 소스는 뭐냐? 그럼 그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좀 전에 그 그림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된 결과를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계가 만든 실수를 저희는 다시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AI를 임프루브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놨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이제 노력을 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족한 질이 안 좋은 데이터를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좀 더 트레이닝이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 기계 번역 관련돼서는 한 60% 정도는 그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아예 골든 데이터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전문 번역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했고 이런 기업들은 웹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볼까라고 하는 건데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연금술사가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고 끝나죠. 근데 현실은 어땠죠? 역사상에서 연금술은 실패로 끝났죠. 그 누구도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골든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렇다고 데이터를 사진 않지만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가져옴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번역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6%가 또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 번역사들이 기계 번역을 썼을 때 66% 3분의 2 정도가 맞지 않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번역하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 읽는 데 시간이 들어가고 고치는 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보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랭귀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이 번역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OTT 중에서도 페스트라는 게 막 빨리 뜨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프리미엄 없는 이제 유튜브처럼 광고를 보면은 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광고를 보면 TV도 볼 수 있고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TV 채널을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OTT 세그먼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뜨고 있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버짓이 낮기 때문에 기계 번역을 점점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 뭐 스포츠 방송 그다음에 e스포츠 이런 쪽으로 이제 실시간 음성으로 번역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제 미국이 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일해주시고 계시고 연령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가운데 계신 분은 일본 분 아니고 한국 분입니다. 네. 저희 20대부터 60대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네, 채용을 이제 코비드 때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채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가장 잘 동작하는 방식은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하여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스케일업을 위해서 좀 이제 방식을 좀 바꿔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한국 팀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이.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그 저도 같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 실리콘밸리 가시면은 진짜 팀이 막 환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지식도 많고 책임감도 높고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일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굉장히 잘해요. 책임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일하면 아, 이 사람 잘한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오시면 진급도 보통 빨리 하시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어요. 시니어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국 분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영어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왜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굉장히 공감을 했던 부분이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원래 많이 하고요. 저희도 항상 내부적으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CTO가 계셨던 회사가 이제 팬시닷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CTO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계의 금광이다. 정말 잘하시는 분 많고 그래서 저희도 한국 분들이 팀이 좀 있고요.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어의 장벽이라는 걸 넘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AI 힘을 빌어서 하는 거고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AI라는 그 힘을 빌어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거 세일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코트하고 싶은 말이 이거 있습니다. 그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이라고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os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공하지만 그때는 실패가 아니라 나머지 기회는 실패가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 내가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아 내가 실패하는 기회에 이렇게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 시프트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걸다 궁금해서 했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저는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 돼서 그래서 창업도 해봤고 잘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로피 디스크가 예전엔 굉장히 널리 쓰였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걸 썼었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제 뭐 USB도 쓰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서.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번역이라는 것도 사실 뭐 지금 있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저희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미래에는 아무도 안 쓰는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남아서 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 발짝씩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엑셀레이트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